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오늘은 페틸개코 친구들을 소개해 보려고 제가 영상을 찍을 건데요. 저희 페틸 친구는 지금 암수 한 쌍이 있는데요. 그 페틸 중에서도 모프가 텐저린 어멜이에요. 자, 한번 볼까요? 색상하고 이런 걸 한번 볼게요. 저희는 지금 이 사육장에 15 정도 되는 사육장에 키우고 있고요. 자,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는데 다 은신처에 숨어 있죠. 제가 한번 은신처를 들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암수 한 쌍이 이렇게 지금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요. 자, 저희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. 그래서 페트릴도 좀 추운가 봐요. 그래서 요즘에 조금 반응이 떨어져서 온도를 조금 높여줘야 될것 같은데. 자, 그거는 온도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올릴 건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여기에 보시면 엄청 귀엽게 생긴 친구. 이 친구가 앙컷 친구예요. 자, 등이 색깔 보세요. 패턴 보세요. 되게 이쁘죠? 얼굴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오, 눈망울도 너무 예쁘죠? 자, 눈동자 보이시나요? 너무 똘망똘망하게 귀엽게 생겼어요. 그리고 얼굴을요, 전체적으로 한번 잘 보시면, 전체적으로 약간 모난 부분이 없이 동글동글 생겼어요. 앞 입도 그렇고요. 아우 혀 내미는 모습도 귀엽죠? 옆모습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동글동글 생긴 친구고요. 이 친구는 지금 산란을 하고 있는데요. 2차 산란까지 끝났고요. 곧 3차 산란을 준비 중이에요. 보시면 뱃속에 알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짠. 아, 싫다네요. 스트레스 받으니까. 아, 잠깐, 보이시죠? 알이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죠. 자, 이렇게 지금 곧 3차 산란을 할 예정이고요. 이 친구가 암컷이면, 암컷보다는 발색이 조금 더 화려한, 저희 수컷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친구가 수컷 친구예요. 암컷보다는 발색도 훨씬 더 예쁘고요. 그리고 등치도 훨씬 더 커요. 그리고 무늬 색깔도요, 더 선명해요. 꼬리도 통통하고. 자, 이 친구 얼굴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게요. 오. 얼굴 한번 보여줘. 귀엽죠? 이렇게 생겼어요. 아, 인상도 웃는 인상이라 정말 귀여운 친구인데요. 저희 수컷하고 암컷은 이틀에 한 번씩 귀뚜라미 한 5마리에서 많게는 10마리까지도 먹어요. 암컷이 좀 많이 먹고요. 수컷은 한 5마리가, 네, 많이 먹는 편, 5마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긴 페트일 친구이고요.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 밑에 전기장판을 깔 예정인데, 지금 여기 실내 온도가 24.3도. 그렇게 막 낮은 온도가 아니어서, 현재는, 네, 지켜보고 있고요. 너무 귀엽죠? 레오파드 개코하고 조금 다른 또 매력이 있어요. 레오파드 개코하고 잠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 친구가 레오파드 개코인데요.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, 촉감 부분이 조금 다르고요. 아이고. 좀 위험해서 제가 이제 바닥에서 찍는데요. 오른쪽이 레오파드 개코고요. 왼쪽이 페테일이에요. 자, 보시면, 저희가 이제 레오파드가 훨씬 더 커서, 자, 요런데요. 외형이나 전체적으로 비슷비슷 생겼어요.
손가락 모양이나 뭐 발가락 모양, 뭐 꼬리 모양 비슷비슷하게 생겼고요. 레오파드가 전체적으로 표면이 조금 더 울퉁불퉁한 것 같아요. 패테일보다. 패테일도요. 암수구별은 꼬리에 있는 짜잔 꼬리 부분으로 하는데 레오파드하고 똑같이 구분할 수 있어요. 얘는 확실히 수컷이라는 게 보이시죠? 아우 싫대요. 자, 이렇게 패테일 친구였고요. 이 친구들은 스마일러에 오시면 이 귀여운 패테일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. 지금 제가 은신처를 잠시 열어놨고요. 아이가 이제 좀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전에 제가 좀 넣어줬어요. 자, 저기 구석에 있는 친구가 암컷이었고요. 습식 은신처 안에 있는 친구가 수컷인데요. 평균 수명도 한 15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친구죠. 행동하는 게 정말 귀여워요. 그리고 레오파드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체는 레오파드보다 좀 더 순하고요. 되게 순한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성체 씨는 전체 길이가 20cm 정도로 하고 하는데 저희 이 두 개체는 둘 다 성체이고요. 암수 한상이었습니다. 이렇게 제가 패테일을 보여드렸는데요. 이 친구도 1차 산란, 2차 산란했던 알도 잠시 보여드릴게요. 곧 부화할 것 같은데요.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개가 1차 산란이고요. 왼쪽에 있는 두 개가 2차 산란이었는데 2차 산란은 무정란인 것 같아요. 좀 찌그러졌죠. 그래서 이 1차 산란이 지금 한 5일에서 한 10일만 더 있으면 5일에서 한 10일만 더 있으면 부화를 할 예정이에요. 제가 이 개체들이 부화를 하면 영상을 또 한번 찍어서 올려봐 드릴게요. 자, 나머지 친구들은 비어디알이었고요. 저희 이번에는 렉사장에 이렇게 알을 부화하고 있답니다.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패테일 개코 친구들이 만나보고 싶다면 또 곧 태어날 아기 패테일 개코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